걸리면 어쩌라고 이러고 있어? 저는 토요일 오후에 할 일이 그렇게 없냐? 공사 파내고. 우리 집에 네 얘기했어. 말 나온 김에 결혼하자.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. 금가락지 하나씩 나눠 끼고 말자면 그렇게 할게. 다이아 반지 같은 거 필요 없어.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 하자면 그것도 할게. 나 작은 결혼식 좋아. 너하고 나만 있으면 돼. 천명하게 그딴 거 부러운 적 없어. 야, 우리 엄마 나 재벌집에 장가 보내신댄다.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분이라 나 머지않아 재벌집 사이가 돼 있지 싶다. 어머니 나 보면 좋아하실 거야. 허이시구나. 네 아버지도. 네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자신 있어, 나. 너도 아버지 사랑 받게 할 자신 있어.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잘했다고 내놓은 일 없다 그랬지? 이번에 해보자. 결혼으로 홈런 날리는 거 보여드리자고. 어? 야, 가라 그럴 때 가.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네 인생 논하는 거야. 지금이 기회야. 왜 그걸 몰라? 마음에 없는 소리 그만 좀 해. 그만할 때 됐어, 너.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얘기하라고. 나 장난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. 집에서 복귀기 시작했단 말이야. 아, 그러기는 내 얘기를 뭐하러 해. 누가 내 얘기 해달래? 들먹이지 몰랐어? 일부러 그랬다, 왜? 될 대로 되라. 오기로 터뜨렸다. 어쩔래? 하, 네가 네 구덩 파놓고 나더러 어쩌라고 여기 와서 생떼를 써. 진짜 질린다. 지겨워 미치겠어. 지긋지긋해 못 살겠다고. 아주 몸살 처지게 질랑난다고 진짜. 야, 넌 내가 그렇게 씩씩해 보이니? 나는 마음 같은 거 절대 안 다치는 애로 보여? 그래? 그렇게 내가 싫으면 안 만나주면 될 거 아니야. 지금이라도 내 쫓아버리고 문 걸어 잠그면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거 아니잖아, 너. 나도 힘들단 말이야. 아,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, 진짜. 아니, 나쁜 자식아. 아, 왜 울...